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우예랑 전략팀장입니다. 제가 분석하는 내용은 모두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월 1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각 1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종목은 LG생활건강이라는 종목이고요. 종목 코드 번호 051900 되겠습니다. LG생활건강 이제 제가 계속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간략하게 종목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네, LG생활건강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큰 대형주예요. 네, LG 계열사고요. 그리고 LG생활건강은 주로 화장품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인데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쪽이고요. 그리고 음료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종으로 꾸준하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동반한 성장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재무 차트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재무 차트를 보시면은 꾸준하게 주가가 계속 성장해 왔죠. 영업이익을 동반하고 꾸준하게 이제 LG생활건강 주가도 꾸준하게 상승을 했고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부채비율도 점점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이 24조 원이나 되는 종목이 이제 보시면은 ROE가 고 ROE라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시가총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ROE가 이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투자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굉장히 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제2의 삼성전자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매출액과 동반해서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데, 예, 삼성전자도 원래 이제 지금 가격대에 오기 전에는 굉장히 주가가 비싼 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액면 분할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고, LG생활건강은 아직까지 액면 분할에 대한 소식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주가가 좀 비싼 쪽에 있는 이제 종목이고요. 오늘 수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집계되고 있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연일 외국인들이 큰 거래량, 대량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들은 좀 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투신 쪽에 이제 수급이 확인이 되고 있고, 외국인은 꾸준하게 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0.25% 올라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주가가 비싸다 보니까, 예, 가격 자체가 워낙 이제 150, 73,000원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거래가 많이 터지는 종목은 아닙니다. 예, 오늘 12,000주 정도 터졌고요. 예, 그리고 이제 추세적으로 봤을 때 약간 꺾였으나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쌍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추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을 봐서는 앞으로도 더 계속 우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아까 전에 이제 기업을 잠시 설명을 해드렸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 화장품 쪽에 많이 이제 개발이 되어서 쓰이고 있어요. 아직까지 개발 중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아직까지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사용화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 이제 광고로 예, 랑콤이라는 이제 화장품이 이제 선전을 하고 있는데 예, TV 선전을 하고 있어요. 랑콤이라는 건데 가수 수지가 이제 모델로서 예, 광고를 찍고 있는 화장품이에요. 그 화장품 안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성분이 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의 시대가 초래할 것이다라는 추측이 있어요. 이제 K바이오로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바이오주들이 상승을 했었는데 예, 이번 연도에는 아마도 K바이오인 마이크로바이옴이 예, 좀큰 예, 관련주들이 큰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견해가 예, 시장에서는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주가에 반영되진 않은 모습이지만 예, 그래도 언젠가 이제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예, 다시 한번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주지 않을까 예, 라는 이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K바이오라고 불리는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은 이제 제2의 게놈이라고 합니다. 예, 게놈이 이제 욕은 아니고요. 예. 제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DNA 연구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에도 코로나 관련해서 RNA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큰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이 연구 초기 단계여가지고 예 아직까지 상용화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기대감은 이제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평가가 받고 있는 섹터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LG생활건강은 화장품을 이제 주로 영위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화장품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주가도 같이 상승반영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요. 매출액 보시면은 꾸준하게 상승한 거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화장품이라고 하면은 여성분들이 이제 많이 쓰는 용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남자 인플루언서도 많아지고 아무래도 이제 공인 비슷하게 이제 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많은 남성분들도 이제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남성용 전용 이제 화장품도 이제 나오고 있는 모습으로 봐서는 앞으로도 미래의 가능성이 이제 미래의 성장성이 더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여성분들만 화장을 해왔지만 뭐 연예인을 제외하고요. 연예인을 제외하고 이제 일반인들도 남성분들도 이제 화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요가 더 급증함으로써 LG생활건강의 이제 매출액도 더 증가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업 부문별 요약 재무 현황을 보시면 이제 영업이익이 대부분 뷰티 쪽에서 56%의 비율을 차지하면서 이제 영업이익이 뷰티 쪽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더 좋은 매출액이 뜨지 않을까라는 예상과 함께 매출액이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성장주다 보니까 매출액과 같이 이제 매출액이 증가함과 동시에 주가가 같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이제 미래에 이제 멀지 않은 미래에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더욱 이제 증가하면서 매출액도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가도 그에 따라서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뷰티 말고도 이제 HDB라고 이제 생활용품 부분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화장품이 가장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더큰 매출액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성장률도 이제 공장 이제 가동률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화장품은 이제 81%, 아직까지 100% 가동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 정도도 크게 큰 비중으로 이제 가동을 하고 있다. 모든 사업 부분에서 공장 가동률이 꽤 높은 편으로 이제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공장을 굴리면서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아무래도 시총도 무겁고 이제 가격도 상당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이제 움직이는 게 지지부진해요.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이제 성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LG생활건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LG생활건강에 대해서 이제 뉴스가 나온 거는 지금은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확인이 돼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이제 상향 조정을 했다. 투자 의견을 매수로 이제 포지션을 매수로 유지를 했고 그리고 이제 200만 원을 목표로 이제 상향 조정을 했다라고 이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LG생활건강 앞으로 전망도 이제 좋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G생활건강 이렇게 준비해 봤고요.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네이버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해주세요. 오늘자를 확인하시고 들어가게 되시면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댓글 리딩을 아침에 해드리고 있고, 밑에 무료 추천 종목을 읽어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리시다 보면 간밤에 미국 증시 시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명, 그리고 현재가,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어 있고요. 보통 두 종목에서 세 개의 종목에 무료 추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굳이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확인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그리고 종목이 장중에 상승하게 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장중에 설명을 드리고 있고, 반대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가시면 되시겠습니다.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 위해서 무료로 이제 힘써 주시고 계시고, 수사님께서 올려주시는 브리핑 매매 및 투자에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오니 꼭 한번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P 투자연구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